안녕하세요. 독서교육 수업 영상 제작 과정을 안내드릴 강서초등학교 교사 이민우입니다. 본 수업용 콘텐츠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독서 단원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등교 시기 학생들과 소통 가능하고 유의미한 독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도서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읽어주기에 들어가기 전 후기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읽어줄 책의 제목을 선생님들이 몸동작으로 표현한 뒤 책의 제목과 줄거리를 상상하여 작성해보고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몸동작을 통해 퀴즈를 내니 단순히 책의 내용을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 읽어주기 활동 시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상단에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였고 콘텐츠 중간중간 학생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콘텐츠 말미에는 해당 차시에서 소개된 책 내용과 학생들의 경험을 연관짓는 질문을 온라인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패들릿이나 배움노트 등을 통해 수집한 뒤 다음 회차의 콘텐츠에서 몇 개씩 소개해주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과제 참여도 및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본 영상의 제작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주는 컨텐츠이기에 저작권의 해결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교육 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한해 도서 전체를 낭독, 노출하는 것을 허가한 상비 출판사의 도서 중 한 권을 수업 자료로 선택하였습니다. 읽어주는 과정을 촬영할 때는 중간에 NG가 나더라도 끊지 않고 모든 과정을 녹화합니다. NG가 났다고 중간에 촬영을 멈추면 끊어가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흔들릴 수도 있고 교사들의 자리나 책상의 위치가 움직일 수도 있기에 편집 시 화면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촬영은 항상 원테이크로 진행하였으며 후 편집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실수한 부분들을 제거하여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촬영되는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을 경우 편집을 통해서 NG 장면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추가적인 재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과제로 시청하는 영상이기에 관심이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선생님들의 실수 장면을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담임 선생님들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며 친밀감과 재미를 느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는 책의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표현해줄 수 있는 그림이나 영상을 삽입하여 수업의 지루함을 없애고 이해가 쉬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글링을 통해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다운로드하여 삽입하기도 하였는데 간혹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하시고 수업자료 이외 용도로 영상이 배포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할 듯합니다. 학생의 주의 집중이 필요한 구간은 특수효과를 사용하였습니다. 특수효과들은 파워디렉터 365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개체들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파워디렉터 365의 경우 1년 단위의 정기 구독 형태로 구입을 할 경우 다양한 트랜지션이나 입자 효과, 음원, 템플릿 등을 추가 구입 없이도 꾸준히 업데이트해주기에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도비사의 제품, 예를 들어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등은 학교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파워디렉터의 경우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교사의 개인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컨텐츠일지라도 형식이나 구성이 같다면 아이들은 쉽게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출연한 영상이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을 수 있겠지만 회차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참여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독서교육 후반부에는 상담 선생님, 학생 대표 등 학교의 새로운 인물들을 게스트 형식으로 초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도 새로운 인물이 추가로 등장하니 다음에는 어떤 분이 나올까 기대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호기심과 관심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상담실이나 학생회의 일들을 홍보 및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독서 교육 외에 추가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들려주는 책 읽는 시간, 컨텐츠의 제작 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제작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